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요즘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아침 밥을 준비해 놓고 출근을 하거든요. 이제부터 자취생이나 뭐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아마 밥 같은 게 영상이 좀 나갈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제가 밥을 해 놓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. 참치캔이 선물 세트 들어온 게 많거든요. 햄이나 햄은 선물 들어오면 빨리 먹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참치캔이 많이 남아서 애들이 있을 때 당분간 참치캔을 많이 소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추 참치도 만들면서 그걸로 볶음밥까지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캔은 150g짜리 두 개고요.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양파 한 개, 그리고 중간 거고요. 작은 거는 두 개. 깻잎은 한 10장 정도 준비했고요. 우리 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청양고추 한 세 개만 넣을게요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. 요거를 먼저 따줄게요. 딸 때는 이렇게 잡고 따면 위험해요. 이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고정하고 여기 딱 잡아요. 그래서 당깁니다. 국물은 버려줄게요. 꼭 누르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쪽에 손이 안 닿도록 조심하시면서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참치가 국물이 짜집니다. 이렇게 준비를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. 두 개를 일부러 이렇게 모으실 필요는 없고요. 저는 통 버리는 것 보여드리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버리실 때는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요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세요. 그냥 버리시면 안쪽에 이렇게 남아있는 참치들이 썩습니다. 참치 알갱이는 다 없게 해준 다음에요 이렇게 도로 넣어서 버려주세요. 따로 이렇게 놀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요 이게 다시 만지면서 위험해지거든요. 분리수거 갈 때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버려주시면 금방 잘 안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안전하고요. 이거는 분리수거 할 때 손 다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. 분리수거 통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200g 정도 되는 중간 거 한 개고 작은 거는 두 개 쓰시면 돼요. 양파는 먼저 잘라줄게요. 뿌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. 이것도 다져서 그냥 쓰시면 돼요. 어차피 오늘 끓이는 거니까 이렇게 다져서 뿌리도 이렇게 다져서 쓰겠습니다. 또 양파 다지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잘 자르시는데 저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 괜히 또 굵게 다져야 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잘 필요는 없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다져도 됩니다. 조금 굵게 다집니다. 그리고 깻잎은 조금 냉장고 넣어놓으면 시들었거든요. 근데 시들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요. 다져도 되고요. 약간 이런 식으로 길게 채썰어도 되고 괜찮습니다. 자, 펼쳐놓을게요. 그리고 청양고추를 다져놓을게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. 마늘은 있어도 되고요 또 없어도 되고 마늘과 대파는 그냥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돼요. 식용유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자, 양파 먼저 조금 볶아주겠습니다.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뚜껑을 조금 덮어서 약간 한 1분만 놔둘게요. 1분 정도만 양파 빨리 좀 익히기 위해서. 양파가 투명하게 익었거든요. 그러면 참치를 넣어줍니다. 물을 약간만 넣어서요 참치캔을 이렇게 헹궈줄게요. 간장 3스푼 넣습니다. 고추장 넣을게요. 이런 식으로. 2스푼 넣고요.
케첩입니다.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을요. 자, 이렇게 하면 한 스푼. 자, 두 스푼. 고춧가루를 약간만 넣을게요. 참치, 그냥 볶음이에요. 그냥 고추 참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담아서 놔두시면 아이들이 밥을 비벼 먹기 좋습니다. 많죠? 이게 지금 한 네 숟가락? 한 숟가락 정도? 이렇게 통에 담아두고요. 밥솥에 따뜻한 밥이거든요. 밥은 이 양대로 넣으시면 돼요. 이미 간이 다 됐고요. 아까 잘라두었던 깻잎 있죠? 아까 잘라두었던 깻잎을 이렇게 넣고요. 깻잎의 향을 좀 살리면서 먹으면 좋거든요. 참기름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. 많이 안 넣을게요. 약간만 넣고요. 그리고 불은 꺼주시고요. 김가루 다 됐습니다. 요즘 저희 아이는 후춧가루에 빠져서 후춧가루 넣어주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. 마지막에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고요. 통깨는 괜히 한번 뿌려봤습니다. 참치 볶음밥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일하러 가시는 엄마들, 아이들 방학 때 집에 있잖아요. 이렇게 두고 식탁에 두고 가면 이제 쉽게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고추 참치와 참치 볶음밥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